예, patient, patient, 환자, 환자, patient. 이거 영어 알파벳으로 적어놨는데 이거 그냥 읽어보면 우리말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누엘리히, 스거나, 브이 발음은 어 발음이거든요. 슈아 사운드라고 합니까? 누엘리히, HI, 누엘리히, 스거, 브이 발음, 발음입니다. 스거나. 그래서,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누엘리, 스거나, 환자. 아픈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병문 안을 이제 갈거 아닙니까? 누엘리 쓰겄나, 누얼리 쓰겄나, 아이고 작은 노 이런 말이죠. 누운 사람, 누엘리 누워 있으니까 쓰겄나, 저거 저 일하고 가족들 먹이 살려야 되는데 자가 저렇게 누워 있고 저 쓰겄나, 이 큰일이다. 지금 친척들하고 가족들이 지금 문병을 가가지고 지금 쓰겄나 쓰겄나 어찌하노 어찌하겄노 이런 뜻이죠. 불쌍하다, 자 지금 뭐 먹고 사노,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노? 참 지금 그런 뜻입니다. 지금 부족민들 아닙니까? 다이 부족 생활을 하고 그 우리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바다 건너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전통 동물 가죽으로 만든 전통집 티피라고 하는데, 그건 티피는 라코타고 이 사람들은 체로키인데 거의 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체로키. 체로키나 라코타르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티피라고 하는데 집을 갖다가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원뿔형으로 이렇게 만든 집 있죠. 티피.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 말 중에 넬레 집이 디베와 디비 그러잖아요. 넬레 집이 날 넬레 나는 집에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넬레 집에 왔지비 집이 그 집이가 이 티피거든요. 넬레 집에 왔지비. 그래서 라코타 그 하우스를 갖다 TP라고 합니다. THIPPI TP. 그래 그 TP 안에 이제 이 체로키가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다쳐 가지고 뭐 사냥을 하거나 뭐 하거나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골골골거리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이 문상을 갈거 아닙니까? 야가 잘 있나 어찌 됐노? 가보니까 잡아져 누워 있거든요. 큰일이다. 저 파란만장한 저 청춘이 저 가족들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주위에서 저거 누워 있어가지고 저 쓰겄나 저거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그런 단어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갖다가 너가 뭐라고 하노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체로키 이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쓰고 하니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너그 고향 그저 너가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 어떻게 되노 하니까 뭐 단어가 있습니까. 그냥 전부 다 문장입니다. 문장. 이 체로키, 라코타 이런 사람들 다 우리 그 고구리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뭐 별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다 감정 오고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애제 쓰겄나 어찌 하겄노 이게 그냥 환자예요. 환자. 하나의 문장입니다. 문장.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체로키.